빅데이터 처리 준비 사례 연구. 네. 그 빅데이터 처리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져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 연구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처리 준비를 할 적에 이제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한데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 명칭에서 뭐뭐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그래서 실제 이 그 사례 연구는 이제 제안서가 제안이 되었던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몇 년도부터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이 있고요. 사업 목적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최고의 뭐뭐 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CRM 개편. 그러니까 기존의 CRM이라고 하는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CRM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CRM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전사적 차원의 정보 공유 활용 환경 조건 조성이 돼야 되고 회원사 서비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존 시스템과 잘 연계하고 활용 강화로 서비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은 CRM 시스템이 있고 그걸 개편하는 거고 더하기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고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런 그 빅데이터이지 그 사례 연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례에 의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시스템 환경 및 보유 데이터 현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인프라 환경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유 데이터 종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가 뭐가 있고 그때 그걸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그 획득 프로세스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충실도와 유효성 분석. 내가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을 했어요. 수집했는데 그게 정말,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충실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CRM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아까 그 사업 목표에 보면은 CRM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CRM 시스템이 있어요. 고객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그거의 데이터를 잘 정합성을 마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데이터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 그 다음에 니즈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 분석 항목이 뭐가 있고 어떻게 지표 조사를 했고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으면 주로 대상 주 이용 서비스, 그 다음에 니즈가 뭐가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조직별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그 내부 조직의 니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니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즈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는 거고 외부 고객은 또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있는 거고 그 회원사의 니즈, 비회원사의 니즈, 그다음에 내부 고객의 니즈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니즈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목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런 니즈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를 도출할 거고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데이터 활용 전략 방안을 도출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축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잘해가지고 데이터 관리 정책을 정의하고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받고 관리하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회원사, 그다음에 비회원사, 그다음에 그 회원의 그 회원이면 회원의 분류 체계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고 만약에 회원이면 우리가 회원이 이탈 회원도 있을 텐데 그 이탈 위험군이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그 특정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빅데이터 처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로직을 정의할 것인지 해서 기존 이용 서비스의 이력, 문의, 그다음에 클릭 정보 이런 것들을 자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맞춤 정보를 만들 것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인 것이죠. 어떻게 만들 거다. 미리 전략을 세워서 회원사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이탈 위험군이 있는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도록 하게, 그다음에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맞춤 정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고객들과 내부 고객, 외부 고객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더 좋은 맞춤형 정보, 그다음에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기존 시스템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CRM이 기존에 있었는데 걔네들의 연계 시스템, 그다음에 발급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 시스템은 콜센터 상담 관리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들을 잘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확보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300만 건 있다는 거고요. 법인 고객은 이만큼 있고 개인 고객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고객별 서비스는 뭐가 있고 사업 참여 이력은 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사례 연구로 이렇게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기존에 있어? 그러면 그런 고객 DB가 있어. 고객 DB는 법인 고객 있고 개인 고객 있어. 내부 고객 있어. 외부 고객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자꾸 파악하고 시스템을 들여다봐야지 현상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자원의 분류, 그다음 대상, 생성 주체가 뭐냐?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생성되는 거냐? 아니면 외부의 SNS 데이터도 유입돼가지고 생성되는 거냐? 이런 생성의 주체들이 어디서 오고 어느 소스에서 오는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의 유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정형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는지, 비정형, 정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비정형 데이터인지, 이런 형태의 유형도, 데이터 유형도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방식은 마찬가지로 NoSQL이냐, RDB입니다. RDBMS냐, 아니면 아예 그냥 파일로 되어 있느냐, 개별적인 파일. 뭐 이런 식의 저장 방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됐냐면 저장 방식이 NoSQL RDBMS는 관계형 DB에 이제 그 저장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NoSQL에 저장하겠다. 그다음에 RDBMS에는 이 CRM, 그다음에 ERP, DW와 같은 것은 기존의 RDBMS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고, 엑셀 파일,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은 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상 데이터에 있어요. 각종 로그 데이터, 그 다음에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회원 고객 데이터,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상 데이터가 어떤 분류로, 그 다음에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현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어떤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되어 있고, DB 서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 현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현황도 알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웹 서버 항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 몇 버전, 그 다음에 이중화되어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예, 소프트웨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으로 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니즈 파악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략을 세운 거고, 이제 목표 시스템 정의를 했으면 정의하고 세부 역할, 구성 방안 정의, 그다음 단계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 절차를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가 목표 시스템 구성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떻게 할 것인지 스펙 선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되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석을 위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 구성할 거냐 말 거냐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인프라로 어떻게 어떤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빅데이터 분석 환경, 데이터 처리 효율, 그다음에 성능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드 데이터에 대한 분산 병렬 환경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죠. 첫 번째, 이제 CRM과 사업별 사이트 간의 연동 부분 개선해야 되고, CRM 시스템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연동 후에 획득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내부 공유 기능 개발, 뭐 이런 것들, 그룹웨어, 뭐 이런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면 연동 방안 고려해야 될 거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캠페인 시스템 연동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캠페인 대상 추출을 위한 BI와 연동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 캠페인 채널이 이제 이메일이 있고 팩스, SNS가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동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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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라는 걸 말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되고, 어떤 포커스를, 어떤 대상을, 어떤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를 크게 구체적으로 혹은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빅데이터 처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